뭐 좋아했겠죠 그때. 뭐 좋아했겠죠 그때. 좋아했겠죠. 그러니까 사귀었겠죠. 좋아했겠죠. 그리고 뭐 그때 잘생겼었잖아요. 과거 대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? 남의 얘기하듯이 좋아했겠죠. 그랬겠지.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. 아이고. 그렇잖아요. 그때가 더 잘생겼으니까. 솔직히 얘기해야지. 아이고. 뭐. 어. 아니 그때가 훨씬 이뻤어요. 어. 아니 그때가 훨씬 이뻤어요. 어, 그... 어 서로 오 서로 지금. 저기 아 언니가 냉정하시네. 오현수 씨가 약간 좀 현실적이시고 저기 하더라고. 솔직하고 어, 솔직하시더라고.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있거든요. 옛날에 그 진짜 내 지갑에 이렇게 넣고 다닐 정도로 좋아했던 사진 있는데. 어머 진짜 예쁘다. 야 청초하다 진짜. 너무 예쁘다. 오. 우와 와 와 와. 정말. 우와 진짜 너무 달라. 그쵸? 우와. 헐. 오, 야. 김남길. 김남길. 아, 나쁜 남자. 아, 그때 정말. 어머. 아, 너무 예쁘다. 그래, 이 씬이 엄청 유명했잖아요. 와, 최고다. 야. 이동욱 씨, 맞아. 이게 결혼하고 나서잖아요. 아이 낳고 나시, 둘 낳고 나서 몸매가 여전하시다고. 지갑에 이렇게 넣고 다닐 정도로 좋아했던 사진 있는데 그분은 지금 안 계시지만 그분은 지금 안 계시지만 네. 서로 없어요. 네네. 서로 없는데 사는 거예요 그냥. 그쵸. 그때 그 사진 30년 지났는데 그분은 없잖아요 지금. 저도 그렇고. 그분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아 네가 진짜 장가를 잘 간 것 같다. 재수 씨가 참 단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좀 답답했는데. 답답했다고요? 그 군검사 도베르만이 방송되고 나서는 다들 저를 걱정하는. 왜? 왜? 근데 야 진짜 연기를 잘하시더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. 아, 악역으로 나오셨죠? 악역으로. 껴들지 마. 내가 네 위에 있는 이유 알려줄까? 그건 내가 너보다 강한 군인이기 때문이야. 근데 야 진짜 연기를 잘하시더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그게 본 모습인데 난 그게 본 모습도 가깝다 그 얘기를 좀 했거든요. 아니 너무 더러신 것 같은데 동상이몽 나오기까지. 지청 오빠가 쌓인 게 많은가 봐요. 그러네. 이게 아들 둘을 키우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맞아. 단아했어요 원래. 단아했어요는 뭐야. 네. 어우 너무 크게 웃었다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. 약간 아들 둘도 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셋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또 남자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건 그래요. 그건 그래요. 아들 둘 이현희 씨도 아들 그건 둘이잖아요. 그래요. 맞아요.